유영배의 2NE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팩트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임팩트, 강하게 공을 딱 때리는 이러한 동작을 보통 임팩트라고 생각하시는 골퍼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임팩트는 공을 때리는 동작이 아니라 쭉 돌리다 보니까 맞아서 나가는 그 순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 핸드 포워드 프레스가 이루어진다고 많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손이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와서 몸이 지나치게 숙여지는 듯한 동작을 하는 그런 골퍼들이 많이 있고요. 공을 억지로 띄우겠다고 생각을 해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지는 그런 골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임팩트 동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셋업 자세에서 힙만 틀어줬을 때 나의 가슴이 지면을 바라보고 있고 몸이 약간 모여있는 듯한 느낌에서 공이 맞아줘야 가장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스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팔로우스루는 우리 그 스몰 스윙, 일명 똑딱볼이라는 동작을 할 때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스윙, 한 4분의 1 스윙을 할 때 지금 클럽 페이스가 어디에 와 있죠? 약간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 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유독 임팩트 이후에 손을 억지로 이렇게 돌리는, 반드시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빨리 손목이 돌아가서 아주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팔로우스루는요, 몸, 손, 헤드가 들어왔을 때 손을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최소한 50cm 이상은 하늘을 본다는 느낌으로 끌고 가주셔야 올바른 팔로우스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스윙 때 우리가 어깨를 밑으로 넣는 동작으로 해서 이렇게 지면과 수평한 동작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팔로우스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오른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통해서 이 클럽이 지면과 수평하게, 이때는 클럽 페이스가 이쪽을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저 서 있는 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클럽 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대칭된 백스윙과 팔로우스루가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 예쁜 스윙 만들 수 있고요. 일관된 스윙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방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